복습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 첫째 시간에 아까 전체 커리큘럼 갖고 드린 말씀을 첫째 시간에 조금 드렸는데요. 약간 계속 워크샵할 때 관련이 있어가지고 짧게 지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농촌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화천에 있는 신대리라고 하는 마을이 쌀 오리농법을 하면서 도시인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1100가족이 1년 내내 쌀을 먹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마을의 소득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저 1100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트에 있는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구매처를 저 바꾸지 않더라. 그거를 우리는 흔히 신뢰, 품질에 대한 신뢰로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저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있는 공상품처럼 파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다는 건 뭐예요? 딱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은 뭐죠?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다라고 할때 소비자는 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로 할 일을 기계로 해야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략을 쓸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미 그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이미 시장도 선점하고 있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쌀을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것까지 구매하더라.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잘 연동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 우리도 이런 걸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가 마을이에요. 그런데 콩을 생산하는 사람과 두부나 메주를 만든 사람들, 도농 교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콩 생산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죠, 그죠? 뭐 짜투리 밭에도 하고 논두개도 하고 다 하고요. 두부나 메주를 만드는 건 메주는 부녀회가 만들었고 두부는 할머니 혼자 만들었고요. 도농 교류 행사도 부녀회에서 했어요. 다 다르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전체 공간에서 잘 연계돼서 일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연 전체를 하나의 마을로 보고 이런 연계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농촌 마을에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자, 그리고 농촌 마을에서 하는 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농촌 마을 컨설팅을 하면서는 계속 초기에 돈이 들어올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돈을 벌고 나서는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마치 회사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한 마을마다 다 영농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더라. 사실은 영농조합 하고 계신 분 있지만 영농조합은 뭐예요? 회사잖아요, 회사. 그죠? 근데 마을은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안 돌아가더라. 그래서 잘하고 있는 마을을 봤더니 마을 조직도를 뒤집어 놨더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원래는 위원장이 위에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마치 회사 구조처럼 다들 그리는데 이 마을은 임실의 치즈 마을인데 각각 이사들이 맡아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놔서 결국 그 의미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허드렛 일을 한다. 마을은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마을들도 보니까 인제 미선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예 저런 용농조합이 없이 장목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저 장목반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되 이장님이 저 장목반을 서로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일을 조정해야 되거나 이럴 때만 이장님이 나서고 또각 장목반장님이 못하는 일 이런 일만 이장님이 책임을 지더라. 그래서 어쩌면 마을 조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큰 단위 농촌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홍동면의 사례도 봤더니 뭐 학교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뭐 유치원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뭐 빵집도 만들고 그러더니 결국은 마을에 누가 시키지 않은 그런 작은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느슨하게 연계하면서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생활하는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사실은 뭔가 회사처럼 이렇게 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마치 지금은 연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도 소개를 받아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근데 이제 지역의 연이 대표적인 거니까 아마 예술 활동을 연하고 계속 접목해서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고맙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이제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요. 그렇게 이제 농촌은 구성되고 이래야 일이 잘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더라도 사업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모여 있으면 느슨하게라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유형의 조직은 그날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게 회사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회사는 어떤 관계예요? 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네가 해주고 나는 월급을 주겠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적 계약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그만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근데 우리 일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자 으쌰으쌰 했는데 너 내가 생각한 만큼 일을 못해. 그러면 너 잘러. 잘라지지도 않고 서로 그러면 뭐예요? 무슨 자격으로 날 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엄격한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념, 가치관, 철학을 막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영도력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다 같이 헌신합시다.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더라. 근데 같이 하면 뭔가 될것 같기도 한데 이런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잘 정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상처만 받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처음부터 잘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 공동체인 데를 가보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공동체 또는 덴마크에 있는 공동체 이거를 쭉 보여드렸죠. 그리고 조직은 어떻고 영국에 있는 공동체는 사실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평등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덴마크에 있는 공동체든 대표가 있긴 했으나 조직의 관계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안의 관계가 서로 평등한 관계로 이 마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조직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때 이해하셨죠, 그죠? 공동체는 무언가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무언가 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최소한 공동으로 가진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그 공동으로 가진 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같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연 생산하는 것도 공동이다. 그러면 연 생산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거 내 재산인데 왜 이게 공동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시흥에 있는 모든 연은 이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쓴게 공동사업의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딴 데서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공업체가 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공동으로 명시했으면 이쪽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명시 안 해놨으면 난 저기서 좋은 값 준대. 팔아버리면 그다음부턴 싸움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할게 뭔지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서로가 확인해야 돼요.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로 백날에 바쳐 소용이 없거든요.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문서가 결국 뭐다? 협동조합이 되거나 영농조합이 되면 정관이 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안에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으로 해서 더 효과가 나야 돼요. 내가 혼자서도 다할수 있는 일을 공동으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나 혼자 할래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더 효과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 2, 3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할 것만, 효과가 있는 것, 제일 작은 것부터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공동으로 해도 효과가 안 나는 거는 공동으로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가 1, 2, 3을 합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일종의 여기 있는 조직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글루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일본의 공동체는 합창을 하고 유럽에 있는 어떤 공동체는 무슨 일만 있으면 춤을 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서천에 있는 마을 말씀을 드렸나요? 사랑합니다. 네. 처음에 인사는 어르신들이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게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제 허그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속 글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와 기업의 특성을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게 협동조합이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의 차이는 이윤이 자본자나 투자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조합원한테 가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뭐 협동조합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도 생산자 협동조합이겠죠. 다 무엇이든 생산하고 계시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물건을 팔아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시는 거가 아마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생산자 협동조합이 동정이면 간단하잖아요. 쌀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생산자 협동조합 하겠다 그러면 오로지 목표는 뭐예요? 오로지 목표는 쌀값 많이 받는 거, 내지는 좋은 쌀 생산하는 거 이거잖아요. 목표가 다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종이 모였잖아요. 어떤 분은 연을 생산하고 어떤 분은 그 연을 가공하면 연을 이쪽에서 구매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생산자의 이 조합에 들어온 목표 뭐예요? 연 가격을 높게 받는 거고. 그죠? 가공하시는 분들은요? 싸게 받아야 되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정관도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소득분 나중에 이윤 분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죠. 아무튼 그 어려운 시도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근데 꼭 이게 복잡하다 하시면 협동조합을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협동조합의 다섯 가지 원칙이 이렇게 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봐도 여하튼 협동조합을 구성하시더라도 아까 말한 공동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가진 게 뭐고 그걸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또 시너지가 나게 하고 의사결정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 우리 워크샵할 때 협동조합으로 갈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런데 이런 공동으로 가진 게 뭘까를 설정할 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버넌스는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양극단에 있는 게 뭐 성직자들을 올려놔서 그렇지만 성당의 신부와 교회의 목사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성당의 신부는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요. 거치고 나면 일단 교단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죠. 집에서부터 월급까지. 그죠? 한데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너 절로 가. 그럼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 목사는 어때요? 약간 느슨한 수련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죠? 똑같은 성직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거버넌스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가. 그래서 그걸 대비하면 조폭과 같다. 성당 다니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기는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면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책임져 주는 방식이 이상해서 불법적이어서 문제인 거죠. 그죠? 한데 교회 목사는 영업 조직과 같다. 대리점 책임 안 져 주죠. 일정 부분 교육하고 알아서 네가 어디든지 대리점 내서 우리한테 이윤 띄워주고 살아남아라 하는 게 대리점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 서로가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이 어디쯤 있을 거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쪽으로 보면 가족이 이쪽에 가깝고 가장 기업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말로 아니면 조금 심하게 하는 곳이 삼성이라면 삼성이 이쪽에 가깝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기업들이 이 사이에 속할 거다. 그럼 여러분도 조직원의 관계를 어느 쪽에 가깝게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같이 일을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결정되는 거가 우리가 공동으로 뭘 가질 거냐 하고도 연동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제가 매주를 된장 만드는 걸 예를 들었어요. 된장은 콩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져요. 그죠? 자, 뭐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뭐 여기에 이제 3차 서비스까지 가면 더 복잡해질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 생산은 여러 마을이 모여가지고 콩을 생산한다 그러면 콩 생산은 다 마을별로 해라 아니면 농장별로 해라. 그 콩을 그럼 우리가 수매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공을 하겠다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일단 리스크가 하나가 줄어요. 불확실성이 하나가 줄어요. 뭐가? 콩 농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죠. 그죠? 콩 농사가 싹 망해도 그거에 조직은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주를 만들어 된장까지 만드는 거지만 메주도 안 만들 수 있어요. 마을에서 메주를 만들어 와라. 1차 가공까지들 농장이나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해라까지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가공이 들어가면 식품 제조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주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유통을 하면 내년까지 제가 듣기로는 햇삽을 다 받으래요. 저는 뭔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악조건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공을 쉽게 할 수 없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완주에서 가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햇삽을 정말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한대요.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햇삽 인증하는 인증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냥 요건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짐작은 이래요. 정부는 할 만큼 다 했다. 사고 남은 정부 책임 아니다. 이런 의도로 햇삽 인증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햇삽을 인증 안 받으면 유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걸로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메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법률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단순 가공이 될 수 있어요. 된장을 만드는 건 식품 가공이 되지만 농산물의 단순 가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떼어내버리면 훨씬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법률하고 우리가 찾아보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를 할 건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메주는 각자 하되 그 다음에 메주를 모아가지고 된장 만드는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된장을 만드는 것도 각자 다 하는 거예요. 대신 판매만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연 생산하시는 분들이 단순 가공까지는 농장 단위로 다 한다. 근데 식품으로 가공하는 건 또 식품 회사들이 다 한다.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만 공동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다 햇삽 인증을 앞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걸려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이제부터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판매도 안 해도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브랜드만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품질 관리만 하셔도 돼요. 판매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동체 사업은 뭐냐면 브랜드의 관리, 마케팅만 하는 거죠. 판매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식에 따라서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가 서로 다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나중에 우리가 워크숍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다 한 그룹이 돼야 된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햇삽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가공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해보자. 그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셔도 좋아요. 또는 3차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끼리 뭘 해서 그냥 농장과 식품업체하고는 그냥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만나자 이러셔도 돼요. 괜히 이걸 다 묶어놓으면 오히려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필요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또 모이시겠죠. 그걸 모이는 것이 무조건 좋으니 여러분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다 모여가지고 공동사업을 해라. 제가 많이 해보니까 우역우역 만들어 놔봤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하여튼 조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뛰어져서 조직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가다가 1년, 2년 하시면 또 합치실 분들은 또 합쳐지고 또 나눠지실 분들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요 수준에서 또 교육을 쭉 충분히 받으셨고 또 견학도 갔다 오고 저랑 워크숍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 거가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하고 공동체 사업을 구상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워크숍 내에서 정하셔야 돼요. 자, 요건 조금 뭐 전략적인 얘기해서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여하튼 고려 사항 중에는 이미 다 얘기한 건데요. 경쟁력 있게 뭘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들어가겠다 또는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조그만 마을에서 쌀 하나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그래도 쌀만 생산하고 브랜드 만들고 포장재 만드는 것 갖고 되지 않더라. 가공설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RPC가 친환경만 전용으로 하는 RPC가 우리나라에 몇개 없어요. 그런데 도전기에 들어가서 일반 쌀하고 섞이게 되니까 친환경 쌀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RPC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마을 단위 작은 산업 부분에선 이걸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도 나눠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지역 시장 또는 아주 충성도 높은 회원들을 만드는 아까 농촌 마을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시장, 그리고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아래서부터 하나씩 발전하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사실 연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식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호식품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흥 인구 대비 이 연을 얼마나 팔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산 규모 대비 시흥 인구 지역 시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쌀이다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대충 다 떨어지는데 잘안 떨어져서 이건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하느냐 따라서 지역 시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지역 시장으로서 잠재적인 어떤 캐파서티 용량은 가지고 있다 보여지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시흥이 시흥만의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있고 요번에 무슨 유통센터 같은 거뭐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걸 발판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시는 거를 전국에 팔아야 되겠다 그랬고 전국에 있는 유통업자들을 상대하는 일보다 지역 내에서의 어떤 판매 소비를 촉진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도 꽤 유효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시장 내에서 전체를 다못 팔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팔아내면서 점점 시장을 넓혀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 밭대기는 누구한테 주로 밭대기를 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공이 조금 더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되면 이제 더 충분히 지역 내 시장들을 더 여는 거잖아요. 지역 내 시장은 가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1차 생산물을 팔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 하는 것도 꽤 유효한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 얘기 계속 해보고요. 그리고 가공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 때문에 아까 말한 가버넌스, 조직과 조직권의 관계 이거를 설정하는 걸 법적 조치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완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일종의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수 있는 일부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거기서부터 무슨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 첫 시간에 결론을 내드렸죠. 자, 이제 쭉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앞서 했던 강의들과 연동시키시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다 하는 거 굉장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모여가지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모색해 보는 게 이번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으로 영과 관련된 자원을 찾을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농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촌 마을에 가보면 뭐 자원 얘기만 하죠, 먼저. 아까 다 나왔던 얘기고요. 자, 이 마을 얘기만 잠깐 하죠. 특히 이제 3차 쪽에서 뭐 관광이나 체험 같은 거 연계하실 분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이 마을은 굉장히 산골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마을의 자원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씀 뭘까요? 우리 마을엔 자원이 뭐가 있어? 없으니까 이 모양으로 살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을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돌담, 좋은 돌담 있어요. 그 너무 이쁜데 그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또는 일소가 있어요. 왜 일소가 있냐면 관리기 경운기가 못 올라가요. 경사가 급해서.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자원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자원이 아니에요. 이건 산골이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보는 눈이 농촌 주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눈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도시인들 한번 데리고 와서 해봅시다 해가지고 왔어요. 11시쯤 떨어져서 밥을 먹였어요. 자, 근데 밥 먹일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간 앞에다가 거적을 깔고 그냥 산채 비빔밥을 줬어요. 도시 사람들 너무 좋죠. 또 들어오자마자 관광버스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장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관광버스 들어오면 마을 방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뽕짝을 크게 틀어놔라. 왜냐면 도시에서 뽕짝 못 듣잖아요. 근데 농촌 마을은 이장님이 방송하기 전에 뽕짝 나오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마을 방송 시작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죠. 그러면 이장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왔다를 귀로 인지시키는 거가 이제 뽕짝인 거죠.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오자마자 그 고요한 농촌 마을에서 뽕짝이 나오니까 버스를 내리면서 야, 진짜 농촌 마을에 왔구나. 딱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마을의 젊은 이장님이 이제 이장을 이어받았는데 그전 이장님이 와서 보니까 도시 사람들 불러놓고 거적 깔고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젊은 이장을 막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뭐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배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배를 한 달아에 따다 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항마다 돌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인사하면서 배를 두세 개 내려놓고 과일카를 주면서 깎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이배좀 사가자. 못 팔아요. 첫 번째, 담아줄 데가 없어요. 두 번째, 배한 박스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배 다섯 개를 몇 개 팔지 몰라요. 세 번째, 그 사간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하고 먹었는데 남편하고 남편이 이배 진짜 맛있다. 명절 때 내가 어디 거래처에 선물로 줘야 되겠다. 너 어느 마을 갔다 왔냐? 마을 이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는 하시는 일들은 나머지 것들이 준비돼야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동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원을 이제 찾아볼 건데요. 도시민 유치와 관련되니까 넘어가죠. 자원. 첫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보면 농업 자원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연우를 하면 연 키우는 데 가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연 밭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연을 뭐 따거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신뢰를 가장 높일 수 있어요. 생산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차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무슨 도자기 만들어도 시흥에서 이게 진짜 생산돼? 보지 않는 한은 상품 판매와 연계가 잘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실 때 연을 활용해서 뭔가 하시면 신뢰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시흥에서 나온 연금 가지고 무슨 뭔가 체험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농업 자원이 제일 중요해요. 일을 할때 보면. 그래서 농업 자원은 오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연 시흥의 연
연과 관련된 체험 갑니다, 관광 갑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연 보겠지, 연꽃 보겠지 기대하고 오시죠. 다른 거 보여주면 이게 뭐야 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대하는 거고요. 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농촌 마을에서 무슨 다른 체험하자 관광해서 해보면 농민들이 잘 못하는 거죠. 가장 잘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득과 연결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힘든 작업 시키면 안 돼요. 농화를 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시간 연캐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쉬운 작업을 시켜야 돼요. 또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자 캐기는데도 감자 심기는 안 돼요. 그죠? 네. 심는 건 재미없어요. 근데 감자는 캐는 건 재밌잖아요. 그죠? 특히 고구마는 어떻게 캐져요? 형제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행자가 나오는지 나중에 뭐 알아보자 이러면 애들이 이제 형제대로 캐죠. 이래서 재미가 있게 만드셔야 아이들하고 무언가를 하실 수 있고 이제 1, 2, 3차가 연동되기 시작해요. 가공도 마찬가지죠. 가공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데 재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치 이 공장의 일꾼처럼 일을 한다 이러면 절대 체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농작업 같은 경우 다칠 수도 있죠. 뭐 기계를 쓴다든지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주에서도 일어났던 일인데 대학생들이 무언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점심 먹고 트럭 뒤에 타고 가다가 트럭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한 명 죽고 세 명인가 다쳤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특히 농작업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시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화 자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분야 또는 무슨 뭐 종교 시설 또 지역 내에는 꼭 연과 관련 없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런 자원도 다 찾아볼 건데요. 일단 교류의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뭘 기대해요? 학습 효과를 기대해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봤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뭐 진로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쪽, 예술 쪽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경우 그거에 자부심이 배가 돼요. 예를 들면 이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 체험을 한다. 그러면 특히 젊은 주부들은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음식 만드는 걸 보면 이제 존경심이 막 생기죠. 어떻게 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뭐 그래서 자부심이 증대될 수 있고 뭐 주변에 자원을 찾으면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데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 체험을 한다 그래도 그냥 재료 갖다 놓고 해봐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먹방 같은 거 찍을 때 8시간 찍는데 우리 1시간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축약해서 하는 거죠. 요리 강좌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끓입니다. 끓여놓은 게 옆에 있잖아요. 끓였다 치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절, 그 전문적인 시각으로 시간 안배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생태자원이에요. 생태자원은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원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딘가 뭔가 보러 왔다 또 체험을 하기 전에 아 저기 산에 산책하고 오세요. 그럼 돈 안 들어요. 별로. 그래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즐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달라붙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교육적 효과도 크죠. 그리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훼손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 관여되면 더욱 좋고 해설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지금 편을
연에 집중하셨죠, 그죠? 연과 관련된 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 이외에 연결할 수 있는 시흥의 자원을 다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아까 다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생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연 농장에 왔는데 그 농장에 왔다가 다시 뭔가 시흥의 생태와 관련돼서 뭔가 자원으로 활용할 게 있다? 거기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 그 논, 네, 호접벌 이런 것도 같이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중요한 생태 자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네네 그렇죠. 그렇게 연 여러분들이 연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연결할 수 있는 생태 자원이 있으면 그걸 다 찾으시는 거예요. 또는 문화나 역사, 전통, 축제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걸 다 찾으시는 거예요. 연 이외 것까지 이번엔 다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다 찾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모든 걸 우리가 다 늘어놓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넘치더라도 하여튼 다 찾으세요. 이게 쓸만하다 아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다 적으세요. 그래서 네모판 표부터 먼저 적으시고 그걸 아래에 있는 꺼리로 전환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만 먼저 적으시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칸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까 다 채우신 거잖아요. 그죠? 농업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다 채우신 거죠. 1차, 2차, 3차로 그러니까 아래 두 칸, 아래 두 개, 여섯 칸만 채우시면 돼요.